Times. 뉴럴 신경망 이펙터 쨍쨍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쿼드코어텍스의 좀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팩토리 프리셋들만 들어봤잖아요. 근데 오늘 네. 실제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부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토씨가 직접 만든 사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심화 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쿼드코어텍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네, 그냥 정말 맨땅 허허벌판이 네. 만들어져 있죠. 이 버즈비 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방금 막 쳐가지고 방금, 네, 네, 그렇죠. 제목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리드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 그리드 라인에다가 얼마나 쉽게 이펙터를 갖다 놓고 앰프 모델을 선택하고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저희가 직접 네.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클린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프리셋에 네. 자, 저희는 일단 input1에 연결했으니까 input1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input2에 물렸다, 혹은 다른 리턴 단자에 물렸다, 혹은 아니면 USB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input 설정을 그냥 터치하시면은 input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input1이니까 네. input1으로 하고, XLR 아웃은 기본적으로 out 1, 2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스테레오로 그렇구나. 보내니까 out 1, 2, 혹은 이제 오우 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 4번에 연결하셔서 3, 4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라우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output 1, 2로, 2로 설정했고요. 자, 그러면 앰프 먼저 불러볼까요? 네. 앰프를 그러면은 기타에서 클린톤. 네, 아무거나 원하시는 네. 대로. 좋아하시는 앰프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골라주세요. 아, 쨍쨍한 걸로 골라주십시오. 쨍쨍한 클린톤이요? 네. 아, 진짜 많네요, 앰프 무대. 진짜 많네요. 네. 그러게요. UKC 노말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앰프. 나오네. 네, 오, 거기서도 되는군요. UKC 노말. UKC 노말. 노말.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럼 앰프를 불러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캐비넷 네. IR이 따로 필요하겠죠? 네. 그럼 캐비넷을 또 아무거나 취향껏. 취향껏. 전 질라 캐비넷을 좋아하니까 질라 캐비넷 한번 불러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그럼 앰프와 네. 캐비넷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보면. 아, 이렇게.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아,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거지만 이제 뒤쪽에다 우리가 여러 개를 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옮겨놓고 네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 사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또 세부 네. 항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네. 이거 로터리 이렇게 스위치 로터리로. 아, 이거 좋다. 저 요걸로 이제 여기 부스트 쪽에 있는 거는 아, 브라이트구나. 브라이트 스위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온오프가 가능하고 아~ 터치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네. 연령보다 좀 아래쪽은 이게 뜨면은 바로 본능적으로 여길 가고, 이제 그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켜놓고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서 세부 항목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에 들어봤을 때 제 기타가 되게 고출력이라서 볼륨을 좀 낮추겠습니다. 네. 인풋 볼륨을 계속 그럼 전체적인 볼륨을 살짝 올려주면 브라이트. 왠지 브라이트로 하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어우,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캐비넷에서도 뭔가 만져볼까요? 네. 캐비넷에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 기본적으로는 리본 마이크와 57 마이크 이렇게 두 개가 마이킹이 돼 있는데, 그러네요. 각각 이제 파란색 스위치는 여기 1번 마이크, 그다음에 밑에 라인 스위치는 이제 2번 네.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혹은 터치를 해보시면은 네. 이 첫 번째 스위치가 포지션, 포지션. 그다음에 여기 거리, 아, 그러네요. 이게 마이크의 레벨, 네. 그리고 패닝도 가능합니다. 야, 네. 그렇군요. 이쪽이 마지막. 네, 그럼 패닝까지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지금 저쪽에서는 그럼 레프트 라이트로 패닝이 레프트 라이트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패닝 그쪽에서 전달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본 바 레프트 라이트 볼륨 네. 따로 올라가는 스테레오 이런 형태로도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센터로 돌려놓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일단 하나를 뮤트해서 하나의 사운드를 잡아야겠죠. 네. 기본 57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포지션도 한번 골라보시고 아,
띠 쪽에 붙어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57은 붙여놓고 레벨은 마지막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조정이 끝났으면 여기를 끄고 이제 리본 마이크를 켜볼게요. 네. 네, 이게 패닝이고. 그렇군요. 여기 팬이고. 네네. 이쪽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대충 잡아놓고 다시 5,7을 해서 이제 레벨을 잡아야겠죠? 마지막에는 봅시다. 네, 리본 마이크를 마이너스 3dB 정도 놓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가 이 정도 이렇게 나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앰프랑 캐비넷만 가지고 사운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를 추가를 해볼까요? 네, 어떤 네. 거 추가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와, 여기에 뭐 다양한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왠지 공간계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홀리버브. 홀리버브, 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제가 막 뭐 제 취향대로 만져볼게요. 여기도 여기서 이제 바로 프리딜레이 공간계 크게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 DK 값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로우패스 만들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테일이고요. 여기군요. 믹스량. 네. 자, 이렇게 추가를 또 해봤습니다. 떠니 여기구나.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딜레이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리버브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번에는 테이프 딜레이. 너무 좋아요. 네. 템포. 오. 템포. 이렇게 탭 템포를 하셔도 되고, 혹시 정해진 템포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노브를 돌려도 되고, 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탭 템포로 좀 느릿하게 잡아 놓고 한번 쳐 볼게요. 어우, 좋습니다. 자, 또 뭐 해 볼까요? 이번에는 아무거나 하나 또 재밌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얘들을 다시 좀 옮겨놓고 그러면은 네네. 아, 이거 되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네 개 블록을 이렇게 앞에 코러스를 걸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몇 날 며칠 갖고 놀겠다 이거. 듀얼 코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믹스 값을 좀 주고 네. 시작해서 이렇게 안드로메다 네. 톤까지 지금 잘 와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네. 여기다가 또 드라이브 기어를 하나 넣어볼까요? 괜히 퍼즈. 괜히 퍼즈. 네. 그러면은 얘를 앞쪽으로 좀 앞으로 네. 옮기겠습니다. 네. 코러스를 바이패스 해주고 요거 눌러도 되겠구나. 네, 그렇죠. 아니, 잠만, 스톰프 모드니까 어사인 한번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어사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톰프 모드에서 얘를 누르면 지금 뭐 F에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어사인을 눌러서 F를 그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되네요. 네, 바로 이렇게 퍼다프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커버리고 네, 퍼즈 바로 퍼즈. 얘를 어사인을 A에다 해버리고 좋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자, 이렇게 맨 땅에다가 저희가 다양하게 톤 메이킹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네. 마토 씨가 직접 만드신 톤을 한번 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온 톤은 5번 뱅크의 네, 클린부터. 그것도 좀 라우팅이 그렇군요. 다르죠? 네. 아까 어떤 식으로 라우팅 하신 네. 건가요? 시연을 할 때 앰프에서도 같이 받고 이제 다이렉트로도 같이 녹음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앰프 1, 2 하고 앰프 리턴으로 들어가는 쪽은 이제 5호 잭으로 들어가니까 3, 4로 이렇게 라우팅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라우팅하고 싶은 거를 라우팅을 하고 싶으면 2번 체인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우팅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했던 방식이 리턴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캐비넷 시뮬만 끄고 앰프 시뮬만 켜서 바로 앰프 뒷단에 물려서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식으로 네. 3, 4번으로 나갈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네, EQ 같은 거 하나 불러와서 EQ 값을 설정을 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정마토 클린이네요. 네, 정마토 클린. 브로큰 마인드 클린 파트에서 이제 시연을 했던 톤이죠. 네. 자, 일단 주엘 컴프. 처음에 컴프를 하나 걸었었고 그다음에 네, 코러스는 껐다 켰다 하는 용도로 이제 그냥 심심해서 넣어본 거고. 네. 이제 앰프는 이제 여기 트윈 리버브 같은 음색에 네, 네. 시뮬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캐비넷 세팅은 대충 이렇게 됐고요. 네. 트위드 이제 세트로. 네. 그리고 뒤에는 뭐 당연하게도 딜레이. 공간계 네. 4분음표 딜레이, 4분음표 딜레이와 이제 리버브. 리버브. 잠깐 소리 들려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이 아이콘들도 진짜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여기를 또 이제 올려버리면 스톰프 모드에서 예, 이게 더 이렇게 엄청 편하죠. 이렇게 네. 하면 와 이게 정말 딱 봐도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톤 네. 이제 그러면 프리셋 모드로 넘어가서 B 리듬 톤입니다. 정마토 리듬. 네. 네. 요 라우팅도 똑같이 이제 앰프로 나가는 것만 따로 이제 캐비넷 그렇군요. 직전에만 앰프 시뮬로 거치게끔 네. 라우팅을 해놨고 제가 빡센 연주를 하다 보니까 게이트를 당연하게도 걸어놨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스트 용도로 그린 808이라는 오버드라이브를 걸었고 자 이번에는 뉴럴 캡처 이제 요 이펙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캡처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캡처를 한 건 아니고 네. 코드 코어텍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팩토리 캡처 프리셋이 몇 개 있어요. 꽤 그렇군요. 많습니다. 네. 그중 하나에서 제가 좋아하는 앰프인 피베이 5150. 5150을 캡처한 네. 뉴럴 네. 캡처. 그 뉴럴 캡처 프리셋 앰프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자, 캐비넷 세팅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57과 리본을 같이 사용했고 요거는 네, 이제 리듬에서 리버브를 살짝만 줘서 살짝 조금의 이제 공간감만 주는 정도로 네. 사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잠깐 소리를 들려드리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와 강력하죠. 진짜 짱짱합니다. 네, 네. 아 좋아요. 자, 이것도 다른 네. 톤 하나. 자, 그 다음에 리드입니다. 리드 톤 얘도 이제 똑같이. 얘는 이제 앰프로 모니터 할 때는 공간계를 살짝 걸어줬어요. 네. 공간계를 이제 스프링 리버브 하나를 걸어줬고 이제 다이렉트로 네. 들어가는 거는 꽤 많이 걸려있죠. 네, 그러네요. 똑같이 이제 게이트 하나 걸려있고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던롭 805라 돼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제가 직접 캡처한 페달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우리가 뉴럴 캡처라는 게 앰프, 캐비넷 말고 페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드라이버류 페달들은 다 가능하고 심지어 퍼즈 캡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달 하나를 캡처해서 이렇게 세팅을 잡아봤는 건데 아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다음에 이번에는 솔로 100이라는 리드라는 네. 앰프와 캐비넷 세팅은 그렇습니다. 전과 비슷합니다. 제가 네. 57 마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리고 EQ 그다음에 EQ 있고요. 세팅.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네, 리버브, 네, 홀타임 리버브 이렇게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사운드가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뭐랄까 되게 사운드가 그 퀄리티가 높다라는 느낌이 진짜 딱 전해지는 네 하이엔드 개인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만드신 건가요? 하나 더 보여드려도 돼요? 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약간 에펙스 톤 같은 걸 만드셨나? 크런치를 만드셨군요. 에펙스 톤은 아니고 크런치인데 네. 그거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쓰는 플러그인을 한번 직접 캡처를 해봤는데 네네 좋습니다.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플러그인 캡처 크런치 톤 보자. 요건 이제 이 블럭은 뉴럴 캡처를 사용해서 어거지로 좀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라우팅을 해서 제가 사용하는 뉴럴 플러그인을 캡처를 해본 건데 그렇군요.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별짓이 다 되는군요. 네, 네. 진짜 별짓이 다 됩니다. 네. 요런 사운드입니다.
통째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오신 그렇죠. 그런 톤인 거군요. 앞에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이제 네. 앰프하고 캐비넷 킨 거를 이제 아 그거를 통째로 네. 여기다가 통째로 캡처를 네. 하면은 그럼 이제 CPU도 용량을 안 잡아먹고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씬 모드 우리 그 페달 이렇게 스톰프 모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네네. 통째 그 톤 자체를 네네. 하나로 이제 야 이거 뭐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활용이.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정마토의 톤 세팅 그리고 맨땅에서부터 쿼드 코어텍스 톤 만들기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개괄적인 부분을 훑느라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빠진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나중에 저희가 뭐 렉탐이나 다른 이제 포맷으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리뷰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 쿼드 코어텍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관련 리뷰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1차 물량에서 구매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빨리빨리 준비하셔갖고 네, 열심히 움직이셔야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쿼드코어텍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랙탈의 사운드, 캠퍼의 기능, 헤드러쉬의 직관성, 그리고 외관 인터페이스 기능 이런 것까지 정말 지금까지 나왔던 기타 이펙터들의 장점만을 모은 그런 악기로 큰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 시장에 뭔가 큰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은 네, 그런 네. 네, 악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우 어때? 마음에 드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네, 렉탐을 한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가 못 들어본 장르의 톤들도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토 씨부터 한 줄평 한번 드릴까요? 이건 저희가 뭐 사실 여기서 점수를 드리는 건 아직까지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줄평으로 한 줄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좋습니다. 되게 뭐랄까 다른 또 그런 좀 하이엔드 오디오 프로세서들이 멀티 이펙터들이 바짝 긴장하게 해줄 만한 그런 제품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드림 사운드를 캡처해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네. 이펙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남은 이 이거 봐 이거 이 매뉴얼 봐 이 매뉴얼 이 한글 엄청 매뉴얼을 두꺼워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담당자분께서 나중에 이거를 직접 그 하나하나 다 만져보시면서 네. 번역하고 이거 정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끼리가 아니고 담당자분 한번 출연하셔서 여기에 있는 저희가 미처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한번 알려주는 시간도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한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토마토씨와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